코로나19와 관련해 1,000만 서울 시민은 잠시 멈춤 주간에 들어갔습니다. 한강공원이나 야외 포차도 저녁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됐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